편의사변형 전체 넓이를 60으로 보고요. CPPD 그러면 여기가 1대2네요. 네, CPPD 1대2. 네,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이쪽 대각선의 길이와 이쪽 대각선의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. 전체 평행사변형의 딱 절반에서 1대2니까 그 중에 여기는 3분의 1에 해당된다. 이런 식으로요. 여기는 3분의 1이 되죠. 초록색에 파란색은 3분의 1인데, 네. 근데 여기 지금 길이가 똑같잖아요. 대각선이니까. 그래서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넓이는 그 파란색에 다시 2분의 1입니다. 다시 초록색은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고요. 초록색은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고요. 파랑색은 그 넓이의 1대2니까 3분의 1이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빨강색은 그것의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3, 2, 6 해가지고 10 되죠? 이런 약분해서 색칠한 넓이는 5가 나온다.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마칠 수가 있어요.